어린 시절 장난감이나 만화 영화 캐릭터에 푹 빠졌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혹시 장난감이나 만화에서 이런 장애인 캐릭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때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너무 당연하게 또 조금 다른 것을 틀리다고 여기진 않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지 만나보시죠. 지팡이를 짚은 인형, 휠체어를 탄 인형, 앞이 보이지 않는 인형. 이런 인형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장애를 가진 인형들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장애가 없는 예쁜 인형만을 가지고 놀면서 장애를 이상한 것으로, 다른 것이 아닌 틀린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청각장애를 가진 프리랜서 작가 레베카는 이런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Toy Like Me. 장애 아동과 똑같은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주기로 한 거죠. SNS를 통해 시작된 캠페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직접 만든 장난감 사진을 공유하면서 많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캠페인을 접한 장난감 회사들은 장애를 가진 인형을 제작하면서 이런 인형은 점차 특별한 것이 아닌 평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인형을 통해 더 이상 장애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난감 말고도 우리가 장애를 만나기 힘든 곳이 있는데요. 바로 텔레비전 속의 세상입니다. 영국에 사는 다니엘은 어느 날 9살 난 딸 에밀리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듣게 됩니다. 아빠, 왜 텔레비전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나오지 않나요? 혹시 휠체어를 타는 건 불법인가요? 사실 에밀리는 2분 척추장애를 갖고 있어 어릴 적부터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은 딸을 위해 손수 만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만화의 이름은 능력자 부서. 이 만화에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이를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활용하는 5명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요. 첨단 의족으로 적을 무찌르는 치타, 제트 엔진 휠체어를 타는 개, 시각을 잃은 유령 무사, 의술을 한 천재 외계인, 그리고 이들을 이끄는 리더는 바로 딸의 이름과 같은 에밀리입니다. 그녀는 레이저 총이 달린 특수 휠체어를 타고 탁월한 성품과 카리스마로 이 조직을 이끌죠. 장애를 이겨내고 슈퍼히어로가 된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에밀리를 위로해줬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여줬습니다. 덕분에 내년 3월 만화는 정식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틀림이 아닌 다름. 장애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한 발짝만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